안녕하세요, 콜라뼈입니다. 오늘은 하이트베어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체험하러 왔습니다. 저는 사실 이거를 한 몇 년 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. 이게 예전에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행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거 체험하고 막 영상으로 올리고 그랬었는데 저 그거 보고서 굉장히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한번 네 좀 무서워가지고 그때 체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무섭더라고요. 이게 어떤 거냐면요, 영하 110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에서 체온을 의식적으로 낮추어, 그러니까 영하 110도에서 받는 뭐랄까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탈의실이고요. 탈의실을 가면은 이렇게 복장에 대해서 설명이 딱 나와 있어요. 저는 사실 복장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복장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네, 좀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인스타라던가 좀 이렇게 사진이라던가 영상 남길 때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네, 원래 이런 장갑을 꼭 껴줘야 돼요. 동사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곰돌이 머리에 발을 제가 집어넣고 있네요. 네, 요런 요게 원래 기본 복장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맞춰서 간 건 아니고요. 요게 기본 복장입니다. 여기 막 와이어 같은 거, 속옷 와이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기 전에 제 체온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들어가기 전이랑 후를 비교를 할 수 있게 딱 해주세요. 막 들어가기 전부터 괜히 긴장되는 거 있죠? 아, 괜찮나? 괜찮을까? 막,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저 이거 보는데 완전 SF 같던데? 그래가지고, 저는 이 기계 안에 들어갈 때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.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약간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? 그냥 괜찮더라고요. 그냥 시원하고 좋더라고요. 저는 막 땀을 흘리면 막 그게 막 얼음 조각이 돼서 뭐 떨어지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. 이제 저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한 2분 정도 했어요. 원래 3분 정도 하는 건데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2분만 했습니다.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, 저는 유튜버니까요. 네, 2분이 금방 갔더라고요. 그래서 딱 나오는데 또 SF의 한 장면 같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막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내가 2분 말고 3분으로 할 걸. 아, 1분이 아깝더라고요. 여기 딱 보이시면 알죠. 네, 딱 제 체온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. 그래서 2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구나. 신기하다. 아, 저는 이거 되게 예전부터 해보고는 싶었는데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전을 못했던 거거든요. 근데 재밌었어요. 뭔가 이렇게 한 번쯤 해봐야지 했던 뭔가 놀이기구 하나 딱 하고 타고 내려온 기분이 들더라고요. 양말도 벗어야 되죠?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찜질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저희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전신 안마기 같은 거. 그래서 쭈물쭈물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원래 좀 안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전에 경락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.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거라고. 옛날 사람 같다. 경락이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.